로마서 제8장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중국 국경 지방의 한 노인이 말을 기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말이 도망치자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복이 되는지 알겠어. 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인생의 기륭화복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옹지마, 변방세, 늙은이옹, 갈지, 말마,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을 뜻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변방 늙은이의 말이 우리네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말이죠. 그 말이 도망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몇 달 후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좋은 암말 한 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또 무슨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돼 목숨을 보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의 말 한 필로 인해서 화가 오기도 하고 복이 오기도 했네요. 변화무쌍한 인간사와 견주어 볼만하죠?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세옹지마입니다. 인간사에선 기륭화복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는 의미로 중국 북방 국경 지역의 말과 얽힌 노인의 일화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네, 누구나 울고 웃고 기뻐하고 또 슬퍼하기를 반복합니다. 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너무 낙담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복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